2014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거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아요. 보아. 점쟁이 영어로 fortune. 그렇지. fortune teller. fortune이 원래 행운이란 뜻도 있고요. 운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fortune teller 하면 운명을 말해 주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내가 fortune teller가 되는데 수민이는 나중에 키가 180인 남자랑 결혼할 거야. 180. 근데 니키가 계속 2m? 뭐 서장훈하고 하려고? 체육만?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니야. if you have ever visited a fortune teller, 여기서 한번 끊어지는 거죠. You probably came away amazed at the thing they knew about you. Things no one else could possibly have known. 만약 당신이 fortune teller, 점쟁이란 말이죠. 당신이 점쟁이를 찾아가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 came away, 나올 걸, 이런 말이죠. 예, 이게 주어, 얘가 동사, amazed. 이게 주격 보어죠. AC, 주격 보어. SC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주격 보어 SC예요. 놀람을 당한 채로 나올 것이다. 깜짝 놀래서 나올 거야. 이런 말이에요. 깜짝 놀래서 나올 것이다. 무엇에? At the thing they knew. 그들이 about you.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래서 나올 걸. 이런 말이죠. 걔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things. 여기서 no one else. 그 밖에 다른 누구도 could possibly 전혀 could have pp 알 가능성이 없었던 일들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알 리가 없었던 그러한 일들, 너에 대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래서 나올 걸, 이런 말이죠. So it must be a supernatural power, right? 그것은 must 뭐뭐임에 틀림없지 않냐?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힘이지 않냐? 그렇지 않냐? 이런 말이죠. 딱 보고 하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바람을 피웠구만. 딱 이렇게 바람을 어떻게 하셔서요? 뭐 하면 딱 치고 딱 까면 하 취직이 잘안 되지? 딱 하면은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죠. 이게 슈퍼 파워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Research into fortune telling business shows. 자, 이게 주어, 얘가 동사죠. Fortune telling에 대해서, 점을 보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연구는 shows that이야를 보여주고 있지요. Fortune tellers use a technique. 이 fortune teller, 점쟁이들은 기술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죠. 명사 다음에 이렇게 PP 형태가 나와 있으면 주간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Known as cold reading. cold reading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 cold reading은 밑에 보면 주가 달아져 있지요. 또 여기도 설명을 했죠. comma which. 그리고 그 cold reading이 뭐냐면 can produce an accuracy of around 8%. 한80% 정도 정확성을 배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when reading a person's you have never met. 당신이 한 번도 만난 사람,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reading, 사주를 볼 때, 이런 말이죠. 읽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을 볼때 대략 80%의 정확도를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80%면 상당한 거죠. 그죠? While it can appear magical to some people, it is simply processed based on the careful observation and body language signal plus an understand of human nature and knowledge of possibility statistics. 겁나게 기네요. While, 그게 appear는 이때 seem하고 같아요. 뭔가하게 보이다라는 뜻이죠. 자, 마법처럼 seem magical하게 보여요. To some people.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반면에 while. 또, it's simply.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process에 불과하죠. 명사 다음에 또 PP 형태가 또 나왔죠. 지금 이런 게 계속 나오네. 여기도 나왔었지. 아까 명사 다음에 PP 나왔었지. 이게 분사 문제잖아요. 이사 항상 주간대 플러스 비동사 which 시제가 현재니까 which is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탕을 두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란 말이죠.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careful observation 신중한 관찰과 plus understanding 몸에 대한 이해와 and 지식의 이세 가지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중한 관찰 뭐에 대한 body language signal 그 사람이 몸으로 보여주는 신호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 사람이 뭐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fortune teller한테는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관찰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격하게 팍 문으려고 들어오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손가락질 하는가 아니면 얌전히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관찰 근거가 되죠. 그래서 바디랭귀지 시그널에 대한 관찰과 그 다음에 인간 본성 Human Nature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인간 본성이에요. Nature는 이때 본성을 나타내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인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Knowledge of Possibility 자, Possibility Statistics는 통계학이죠. 일어날 수 있는 이건 Possibility는 가능성이죠. 가능성에 대한 통계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통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이거는 probability구나. probability도 이것도 가능성이죠. probable이 원래 있을 법한 possible하고 똑같아요. probability나 possibility나 거의 가능성이란 말이죠. probable 하면 일어날 만한 있을 만한 possible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일어날 만한 일들에 대한 통계 그런 것에 대한 지식 이런 것에 바탕을 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테크닉 또 PP 형태가 또 꾸며주고 있네. 이렇게 그것은 기술일 뿐이야. Practiced 실행되어지는 실습되어지는 누구에 의해서? By 타로카드 타로카드 점 보는 사람이나 Astrologer 뭐 점성 그 별점 있죠. 그거 보는 사람이나 Palm Reader Palm은 여기서는 Palm은 뭘까요? 손바닥이죠. 손금 보는 사람이죠. 그럼 팜이 야자수란 뜻도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뜻이니까 알아두세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하나의 기술일 뿐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client.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기술이다란 말이죠. 좀 헷갈리죠. 그런데 이게 기술인지 아니면 진짜 신이 막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그래가지고 하는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뭐 TV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그냥 일반인 연기자인데요. 그 엑스트라 있잖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점집에 가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이 점하는 사람을 빼고 그냥 엑스트라가 앉아가지고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던 손님들한테. 나중에 이제 양해를 구했죠. 손님들을 여러 명을 먼저 와우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 여러 명을 봤어요, 실제로.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기 안에 계시던 분이 사주 관상을 잘 보시나 했더니 막 귀신같이 잘 맞춘다고 다 그랬어요. 한몇 퍼센트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한 7, 80% 정도 맞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관찰 카메라 했던 거 봤더니 이렇게 뭐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리면은 막 다르게 이제 돌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뭐 남편이 좀 사업이 좀 그럭저럭 안 되지? 그러니까 사업은 좀잘 되는데요. 그래, 그 사업이 안 되면 그럼 건강이 안 좋을 거야. 그랬더니 그게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안 좋긴 안 좋아. 어느 쪽이 안 좋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오 대단하다고 한 거죠. 그래? 그 사람이 이런 정보를 잘 취합하는 민감한 사람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나도 그 눈치 빠른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나 눈치 빠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거기에다가 적당한 제스처라든지 연기력과 말발이 있으면 돗자리 깔아도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 뭐. 그래서 답이 2번이죠. How fortune teller? 너무 멋있지. 어떻게 점쟁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돈 내고 보는데 뭐안 주면 또안 오지. 봅시다. 근데 그점 보지 마세요. 점 보면 봐도 그만, 뭐, 봐서 좋으면 좋은데 괜히 봤죠. 그죠? 안 좋으면, 안 좋으면 기분이 계속 나빠요. 밑자의 본전인 게 아니고 밑자의 손해를 보는 거죠. 자기 돈 내고 기분 나쁠, 뭐, 그렇죠. 우리 선배 중에 와이프가 일본인 선배가 있는데 그 형이 나랑 같이 대학원 선생님 되려고 교사 자격증 따려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약회사를 잘 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내랑도 같이 있고 싶고 또 아내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는데 한국은 너무한다. 제약회사는 막 약을 팔러 막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왔어요. 그랬는데 그 제약회사에 있던 상사가 이제 그만두기 직전에 이제 같이 그만둔다 그만두고 나선가 하여튼 그 부장인가 높은 사람이 같이 점 보러 가는데 따라갔어. 그래가지고 부장이 자꾸 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봐본 거예요. 부장이 돈을 대준다 해가지고. 그런데 뭐 그때 그 형이 머릿속에 고민하는 게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본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내랑 그쪽에서 그냥 살 것인가,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형 마음은 이제 일본으로 안 들어가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걸로 마음이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대학원 등록도 하고 한 상태였는데, 그 점쟁이가 일본으로 가라고 했어요. 사주에 물이 보인다고, 일본으로 물을 건너가야지 네가 산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기로 다 결정하고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찝찝한 거죠, 이게. 찝찝해. 지금도 한국에 있어요. 7년째 찝찝해. 이게, 7년째 찝찝해. 8, 지금 9년째 그랬는데, 9년째 찝찝해요. 이게, 그러니까 잘될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잘안 되니까, 안될 때는 이제 그때 갔어야 되나?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갖고, 그 형이 그때 점을 안 봤어야 되는데,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괴로운 거예요. 절대 점을 볼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그 형하고 나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내가 뭐 이렇게 할 때, 어디 가고 점을 봤는데, 3년 동안 재수가 안 좋다라고 했대요. 조심하라고. 2015년까지가 그 해였거든요. 2015년까지가, 작년까지가 그 재수가 안 좋다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재수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2016년이 됐는데 또 아팠어. 내가 계속 지금 몸이 안 좋아. 그 말을 들었으니까 계속 된 거야. 그래갖고, 근데 지금 2016 됐으면 좋아야 되잖아. 근데 계속 나빠.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 구정인가? 아직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제? 어제도 머리가 두통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나잘안 아픈데. 구정이 확실해. 내 혼자서. 우리 어머니는 저기, 뭐, 스님한테 가갖고 했다던데. 하여튼, 근데, 그게 무의식 중에 사람을 되게 이렇게 옥죄어 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낫습니다. Whenever I look into my daughter Emily's face,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읽으면서 할게요. 내가 내딸 에밀리의 얼굴을 쭉 들여다 볼 때마다 I think about the power of fatherhood. 나는 fatherhood의 힘에 대해서. fatherhood는 뭐 뜻이 여러 가지인데요. 부성애란 뜻도 있고, 뭐 그냥 아버지에 관련된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의 힘, 부성애의 힘. 아빠 유전자의 힘, 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Her face reminds me that 내 딸의 얼굴은 나에게 대티야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죠. I have given her more than just my name. 내가 내 딸에게 내 이름 그 이상의 것을 주었구나. 얼굴 딱 보면 아이고 이름만 내 딸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Like me, 나처럼, 나와 마찬가지로. 이때 like는 전치사 뭐뭐처럼이고 뒤에 전치사의 목적격이니까 me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Like I 하면 안 돼요. Like me, 나처럼 she has freckle. Freckle은 주근깨란 뜻이에요. 딸도 주근깨가 있죠. Stretching, 뻗어있는 주근깨죠. Across the bridge of her nose, 그녀의 얼굴에 있는 코의 브릿지, 우리말로 하면 콧대죠. 콧대를 가로질러가지고 여기가 다 주근깨가 이렇게 있는 거야. Almost like band-aid. Band-aid 우리가 하면 데일밴드죠. 이게 데일밴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딱 주근깨가 있는 것이죠. 정말 많아요. 귀엽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심해져요. 심해져요. 외국 여자들은 대부분 다 있어요. 여드름도 있죠. 주근깨가 특히나 많죠. 어린 여자애들이 주근깨가 생기기 전까지는 피부가 정말 좋아요. 막한 4살, 5살, 이때까지는 정말 인형, 눈도 파란데다 피부가 진짜 하얀 거 있죠. 뭐 어디 청자 그 백자 보던 것이 정말 뭐 매끈해지고 딱 보면 못생겨도 이뻐요. 인형같이 막 바짝바짝 하니까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이게 좀한 7, 8살, 8살, 9살 가면 얼굴에 주근깨가 덮이기 시작하면서 안 이뻐요. 솔직히 말해서 7, 9살 넘어가는 애들 중에 9살 넘어가는 좀큰 애들은 하나도 안 이뻐지더라고요. 아니면 문제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런가 보죠. 스킨 어라운드 눈 주변의 피부도 피부가 스킨 주어잖아요. 동사 폼에 S가 빠져가지고 틀린 거죠. 주어 동사 일치시키는 문제죠. 아주 간단한 거죠. 피부가 form a small thin line, 주름이죠. 작고 가느다란 주름을 형성하고 있고 the lines matched mine, 내 주름이죠. 그 주름이 내 거하고 딱 매치다. 똑같다란 말이죠. When Emily smile, 그리고 우리 딸이 웃을 때 my mother tells me, 우리 엄마 에밀리 할머니가 되겠죠? 말하기를 She looks just like you. 네 딸내미가 너랑 똑같이 생겼더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other thing in her. 자, 내 딸한테 있는 다른 것들도 are reflections of me. 나에 대한 완전 판박이. 영어로는 reflection. 이게 반사하다. 반영이란 말이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나랑 똑같다. I see myself almost clearly in her eyes. 나는 내 자신을 본다. 거의 분명하게 어디 속에서 우리 딸의 눈동자 속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된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컴만 동격이죠. The window to her soul. 딸아이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창문인 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Like me, 나처럼 에밀리도 has a drive to succeed. 투부정사 형용사적인 용법인데 drive를 가지고 있다. 성공하려는 drive를 가지고 있다. drive는 동사로 쓰면 운전이란 말이지만 명사로 쓰면 뭐 열정? 뭐 뭔뭐를 이루려고 하는 패기? 뭐 이런 것들이죠. 막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drive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we'll try anything. 어느 것이건 다 시도를 해보려고 할 것이다. Who need to wait for instruction? 가르쳐 주는 것을 누가 기다리고 있대요? 라고 그녀가 말하곤 했다란 말이죠. 딸한테, 스스로에게. 언제? When she attempt to do high bar in gymnastic class. 체조 수업하는 동안 높은 바에 올라가는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딸애가, 누가 뭐 가르칠 때까지 누가 기다려? 하면서 지각하는 것이죠. More than once. 한번 이상 실패했지만 또한 한번 이상 성공을 했다. 성격도 아빠를 닮았나 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자, 이 같은 거 나는 내 자신을 보았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보통 지각동사 등에 목적어 다음에 뭐 형용사 보 아니에요? 아니면 오형식이니까 형용사 내 자신이 분명하면 클리어지만 분명하게 내 자신을 보게 된다.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뭐 부사가 맞고요.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도 그녀는 말한다. 스스로에게 하니까 제기대명사 주어가 다시 목적으로 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25번 한번 볼까옵션. 아, 배고프다. 배가 고프다. 25번. 배가 고파요. 25번은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논쟁은 공감에 의해 끝이 난다. 논쟁은 논쟁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을 적어놨네요. 봅시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misunderstanding is never ended by argument, but by a sympathetic desire to see others' person view. 나대의 법비, 나빠이 법바이 뭐 이런 말인데요. 그것은 중요해. It 가주어, to 진주어예요. 그죠? 그것은 중요하다. 지워버리자. 자, 그것은 중요하다. It 가주어, to 진주어인데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란 말이죠. 무엇을? that 이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일이야. 뭐, misunderstanding is never ended. 오해는 절대 by argument. 말싸움에 의해서. 말싸움한다고 오해가 없어지진 않아. 뭐 이런 말이죠. 오해는 절대 끝나는 건 아니야. 말싸움에 의해서. 하지만, 뭐, not by, but by 하면 A에 의해서가 아니라 B에 의해서. by a sympathetic desire. 공감해 주려고 하는 마음, 공감해 주려고 하는 욕구에 의해서는 그게 오해가 풀린다란 말이죠. 뭐 하려고 하는 공감해 주려고 하는 욕망이냐면 to see others' person view,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때는 to see가 뭐그 동격의 to 부정사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공감 어린 욕망에 의해서는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는 오해가 끝나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참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이죠. 말싸움하지 말란 말이죠. As Buddha said, 부다는 누구예요? 부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부처님. 자, 부다는 부처님이죠. 우리 불타라고 하죠. 불타. 부다. 부다가 부처님이요. 아, 왜 모른다고 해? 섭섭하게. 부다 섭섭하게. 나를 알지 않느냐? 그렇지. 부처님 말도 있어요? 부처님 말했지. 부처님이 그 많은 그 설법을 해가지고 그게 다 글로 남아있고 그게 금강경 무슨 경이 다 나와있는 건데 부처님 사람이죠. 무식이 탈로 났구나. 부처님 그거 아니에요? 앉아있는 사람? 그래. 그 사람 아 이게 현 고등학교 2학년의 지적인 수준이구만. 부처가 사람이죠. 부처는 그냥 종교에서 뭐 신쯤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안 좋아하지. 그래서 아 그래서 부처님도 안 좋아.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있었군요. 자, 부처가 이런 말을 했죠. Hatred. Hatred의 뜻이 뭐냐면 증오란 말이죠. 증오는 절대 끝내지지 않아요. By hatred. 증오에 의해서는. But by love. 사랑에 의해서만 끝내지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한 말은 비슷한데 Here is an example. 여기에 한 예가 있는데요. Pat Duffy라고 하는 사람은 was selling car for General Motors. GM사의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었죠. If a buyer made a positive remark. 답이 2번이었죠. 이게 구매자가 우선 부정적인 negative가 들어가야지 맞아요. Negative about the car he was selling. 자기가 팔려고 하는 즉 GM 자동차에 대해서 안 좋은 리마크는 언급이죠.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이 페트라고 하는 자동차 파는 사람이 would get upset 화가 났다는 말이죠. 화를 냈죠. Get the customer 이 고객한테 뭐 차가 어쩐다고 뭐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차 괜찮거든. GM이 얼마나 좋은디 그러면서 뭣도 모르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영어로 했겠죠. You don't know 하면서 GM good!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Very, very good! He, 그러고, would talk back. 대받아치는 말도 했죠. To the customer. 이 고객한테. 그리고, win lots of argument. 많은 말 쓰면서 이겼어요. 등치가 큰갑지. Yeah, but he didn't sell many cars. 하지만 차는 못 팔았어요. 그죠? 바이든스 이겼는데. Finally, 결국에, he learned. 그는 이제 배우게 되었죠. To handle the customer. 핸들은 다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객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and here is how 여기에 그 노하우 어떻게 했는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커스터머가 이렇게 말해요. This GM car is not good. 아, GM차 똥차 이렇게 한 것이죠. I would rather buy a Ford. 차라리 포드 산다 포드 사. 에이 이거 그러죠. 이런 놈이 있죠. 그럼 패트가 instead of arguing 주장 또는 말싸움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Ford car are good. 포드 좋죠. 에이, 좋아요. It's a fine company. 겁나 좋은 회사예요. 그런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하면 또 싸우겠지. 포드는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물론 좋지요. This,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made customer speechless. 형용사 보호가 나왔죠. 오형식이에요. 그 고객이 할 말을 잃도록 만들게 되었고 There was no room. Room은 뭐 여지 공간이란 말이죠.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죠. Now, 이제, instead of wasting time arguing about Ford car, Ford 자동차에 대해서 말싸움하느라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에, 패트는 get up the subject, 그 주제에서 내려가지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concentrate on GM cars you're selling. 자기가 팔려고 하는 GM 자동차에 집중을 하게 되었더라. 차를 많이 팔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장의,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뭐예요? 말싸움은, 논쟁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에 의해서 끝나진다란 말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인정을 해줘버리는 것이죠. 그게 영어로 sympathetic이라고 하는 desire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맞받치지 말고 그래 너 말도 맞아 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날 여지가 없겠죠. 그 다음에 28번 안 할 거야. 28번 30번 31번 할 거야. 틀려요. 공감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험을 해보세요. 친구가 말할 때 자기 생각을 하나도 말 안 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의 말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자기 이해를 하나씩 들어주면 나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로 계속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던데 근데 그 사람이 훨씬 더 나를 신뢰하게 돼요. 얘기도 훨씬 더 잘 되고 이렇게 맞장구만 이렇게 쳐주면 잘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주변에 이렇게 같이 있기 껄끄러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 그리고 제일 싫은 거는 내가 말하고 있는데 끊고 들어오는 거죠. 그건 정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끊고 들어오길 기대해. 막 이렇게 차분히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하고 있는데 끊고 들어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끊고 들어오게끔 놔두죠. 그럼 자기도 알아요. 한 두 번, 세 번 정도 끊고 들어오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막 아, 괜찮아 계속 얘기해 뭐안 해요. 그리고 다른 데 가갖고 아 현식이는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그 얘기를 하죠. 또 주변에 있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전에 이웃들끼리 모였어요. 근데 그 거기서 좀 인정을 좀잘못 받는 이웃이 한명 있어요.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제 나랑 쉽게 말하면 논쟁이 붙은 거예요. 나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 그쪽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도 이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게도 생각하는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 그래, 그렇게 해요. 계속 이렇게 맞받아쳐 줬거든요. 한참 갔어 이게. 나중에 나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정도까지. 근데 끝까지 이렇게 꼭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들이 더 중요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사람을 여러 명을 얻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자기가 집에 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좀 심했거든요. 그날 물론 술도 좀 한잔해서 기분도 좋아서 그런지 안 해도 될 말도 했다. 그리고 내가 말이 너무 많고 말을 계속 끊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나중에 둘이 따로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술 한잔 합시다라고 그쪽에서 먼저 와가지고 사과를 하는 거죠. 아이고 괜찮다고 즐겁게 얘기 잘했다고 이렇게 나는 하고 그 주변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수많은 이웃들이 선우 아빠 성격이 좋다고 저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냐고 막 하면서 막 칭찬을 막 하고 보고 배울 점이 많은 형부라고 막 하면서 그 동네 그 아줌마들 후배 아줌마들이죠 나한테. 역시 현식 오라버니 막 하면서 막 내가 선빠로 통하거든. 선우 아빠를 줄여서 선빠라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나는 선빠예요. 선빠는 이렇게 성격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거 하면서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읽음으로써 그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도 나중에 해보면 알 거예요. 잘 들어주는 친구. 자 봅시다. Compared to the past generation, 과거 세대에 비교해보면 우리는 상당히 외로프하다. 외로프는 뜻이 뭘까요? 외로프. 외로프나 외로프는 여기 rich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아요. 부유하단 말이죠. 중요한 수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럴 때 분사구문, 뒤에는 주어를 앞에 넣어보라고 했죠. 우리가 비교를 하면 comparing, 우리가 비교가 되어지면 compared인데요. 과거 세대와 우리가 비교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분사구문은 만약 우리가 비교되어진다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If we are compared. 수동태였죠. if 생략, 주어 생략, being compared인데 being은 생략 가능해서 compared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보통 comparing 써놓고 맞냐 틀리냐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거좀 염두에 두시고요. 해석상으로 그렇죠. 보통 compared 때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항상 하면 ing죠. 우리가 A와 B를 비교할 때 하면 comparing A with B, we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A하고 B를 비교하는 했었을 때 우리는 뭐 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ing가 나와요. 뒤에는 주어를 앞에 넣어가지고 항상 이 사람이 하는지 당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과거 세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과거 세대랑 비교가 되어지는 거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럴 때 우리는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이제. In the past 50 years, 지난 50년간, the average buying power has more than tripled. Triple은 3배란 말이죠. 평균적인 구매력은 3배나 증가해 왔다. We own a lot of electric devices. 우리는 많은 전자 제품들을 소유하고 있다. 관계대 명사, are designed, 만들어져 있는,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our lives easier.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디자인되어진 많은 제품들이 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 다 들고 있지, 전등 있지. 우리가 전기가 만약에 없으면 이 칠판도 마찬가지고요. 뭐이 모든 게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electronic devices죠. 얼마나 이게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분필로 지우고 막 콧구멍에 먼지 들어가고 또 쉬는 시간마다 분필 털고 막 물로 되게 씻어가지고 닦고 막 걸레 짜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아주 아주 편하잖아요. 깔끔하고. 자, 그렇지만 여전히 such artists are eager to point out은 지적하다란 말인데요. 사회학자들이 아주 몹시 지적하고 싶어 하듯이, 꼭그 말을 지적하고 싶어 하듯이, there's no end. 끝이 없더라. 사회학자들이 말하기에 끝이 없어요. To the list of things.
To do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의 목록은 끝이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일을 줄여주는, 편하게 해주는 전자표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의 목록은 줄지 않아요. We work as hard as our grandparents did. 우리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던 것만큼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다란 말이죠. And 그리고 결과는 바로 flawlessness. 자, 이 단어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이죠. 원래 flaw 하면 흠이란 뜻이에요. F-L-A-W, 흠, 결점. 근데 flawless 하면은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근데 NES 명사형 전미사가 붙으면 무결점이란 뜻이죠. 아주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런 전제품이 많은데 결과는 뭐다? 바로 무결점. 무결점. 하지만 not freedom. 자유로운 건 아니다.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점이 없어졌어. 실판 같은 경우에도 또록또록 깔끔하게 글을 쓰고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아주 깔끔하게 flawlessness, 뭐 먼지나고 이런 결점 이제 없어. 하지만 자유롭진 않아. 어차피 똑같이 해야 돼. 예를 들면 커튼 edge are free of dirt. 커튼 끄트머리죠. edge는 끄트머리니까 커튼이 땅바닥에 닿는 끄트머리도 free of dirt. 이제는 먼지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깨끗하게 진공청소기로 딱딱하니까 먼지가 없어. The picture hook, 그림을 갖다 걸어놓는 고리, the wall, 벽에 있는 그림을 액자 걸어놓는 고리도 are firmly in place, 아주 확실히 제자리에 딱 붙어하고 절대 떨어지지도 않아. Our eggs come out, 우리가 먹는 계란도 just the way we like them, 우리가 딱 좋아하는 식대로, 뭐 완숙이면 완숙, 반숙이면 반숙, 딱 원하는 대로 계란도 다 착착착착 나오고 있어. 무결점이죠, 이게. Flawlessness예요. The more we have,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The more we want, 우린 더 많이 원하게 되지. 결과는 apparent scarcity of time.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시간 부족. scarcity, 희박, 부족, 뭐 이런 말인데요. 결과는 분명한 것은 시간이 분명하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게 뭐냐면 딜레마예요. That seem to grow with each passing year. 해가, 자, with 목적어 ing 구문인데요. 각각의 해가 지나갈 때마다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딜레마란 말이죠, 이게. 시간이. 이분도 못 뭐라고 할지라도 There are plenty of time to go around. 주변에 시간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부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being pressed for time, 시간에 대해서 압박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is the price we pay, 우리가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인 것이죠. 뭐에 대한 대가냐면 for abundance of option, 선택권이 풍부해진 것에 대한 대가. 선택 선택권은 굉장히 풍부해졌죠. 옷 하나만 보게도 뭐 옷이 수십 수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옵션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뭐 고르는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너무도 많은 옷들이 있으니까. 그죠? 휴대폰도 굉장히 많고.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 휴대폰을 샀다. 그러면 휴대폰을 뭐 휴대폰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도 시간이 또 많이 투여가 되죠. 지금은 뭐 이제 지금 휴대폰을 쓰는데 또 들어간 시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 선택 이걸 함으로써 많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대가로 투입을 한 것이죠.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시간의 부족은 항상 똑같다. 이 말이 맞죠. 그죠? 뭐 안 그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정말로 예전에는 빨래하러 가가지고 빨래방망이로 두드려서 냇물 냇가에서 손을 호흡 불면서 하고 빨래 하나 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15분이면 되죠. 15분이라고 하는 건 걷어가지고 넣고 돌리고 해서 걷어서 말리는 데까지 한 15분, 20분 정도? 옛날에 따지면 시간이 대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바빠요. 그죠? 항상. 뭐 전화기 하나로도 다 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바쁘죠. 신기하죠, 참.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지문 이해가 좀 잘 되겠죠. 31번. For the last 20 years, 지난 20년간, some educators have believed that 몇몇 교육자들은 대티야라고 믿었어요. Children should not be allowed. 아이들은 절대 허락되어서는 안 돼. To experience failure. 실패를 경험하도록. 애들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죠. Educational situation was structured. 그래서 교육 환경 자체도 구조화되어 있었죠. 뭐뭐하기 위해서 뭐 every child could be successful nearly all time. 거의 항상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상황들도 다 거기에 맞게 구조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It was the reason that 그것은 that이야라고 하는 논리 was the reason. reason은 원래 이유, 논리 뭐
논리를 이루다 이런 말인데 그것은 테티에라고 하는 논리를 이루고 있던 거죠. 뭐 어떤 논리였냐면 The experience of failure, 실패에 대한 경험은 would discourage student, discourage A from B,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낙담시키다. 학생들을 낙담시켜버릴 것이다. 뭐 from future study, 미래에 공부해야 될 것, 미래에 대한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낙담시켜서 안 하게 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In the field of science, however, 그런데 과학 분야만 보더라도 과학 분야에 있어서 finding out what does not work is as important as finding out what does. Does 다음에는 does work가 생략이 된 것이죠. 동명사 주어예요.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이때 does not work 할 때 work는 효과가 있다죠.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또는 효과가 있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다. 효과가 있는 것을 또는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S1급에서 뭐뭐만큼 중요하다. Finding out what does,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만큼 중요하다란 말이죠. What does라고 하는 것은 위에 거? 더스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효과가 없는 것, 그걸 알아내는 게 무엇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만큼 중요하다란 말이죠. 성공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란 말이죠. 왜? 실패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을 알아내는 것도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과학에서 실제로 학생들도 무엇이 통하는지를 아는 성공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무엇이 안 통하는지를 하는 실패의 경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과학 분야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Real Advanced in Science 과학 분야에 있어서 진정한 발전은 tend to occur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죠. 언제 발생했냐면 Solution do not fit the prediction 해결책이 예측과 적합하지 않았을 때 예측을 이렇게 할 거라고 다 하고 입력을 딱 했는데 결과가 뿅 이거 아닌데 이랬을 때 새로운 진정한 발전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설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을 때죠. 가설대로 모든 게 딱딱딱 맞았을 때는 뭐 그냥 있는 걸 확인하는 정도였단 말이죠. Although students should not be constantly faced with frustrating learning situation. 자, 아이들은 절대로 계속적으로는 constantly는 지속적으로죠. 지속적으로 frustrating learning situation 이렇게 절망시키는, 낙담시키는 학습 상황에 계속적으로 직면돼서는 안 되겠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뭐죠?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지만 날마다 실패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positive attitude toward failure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may better serve them 그 아이들에게 훨씬 더 보답을 더 많이 해줄 것이다. 뭐 할 때 in developing problem solving skill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훨씬 더 그들한테 많은 것을 보답해 줄 것이다. After all, 결국 After all은 이제 결국 finally와 똑같아요. 결국 in much of scientific inquiry 자 많은 과학적인 조사에 있어서 there are no right wrong answer 뭐 옳은 것도 꼭 틀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다란 말이죠. 따라라 따라라 따딴딴딴딴따라따라따라 체크해 놓을게 33번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정도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없어요 한 시간만 하니까 이게 조금 항상 좀 부족해